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 2022 오늘 충남 아산과 안산이 만났습니다. 자, 양쪽 선수 출전 선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박주원 골키퍼가 계속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채훈, 이은범, 이재성, 박성호 라인입니다. 이상민 선수가 복귀했죠. 송승민, 박세지, 김강국, 정건우 라인이고요. 최전방 공격수 보겠습니다. 조주영 선수가 원톱입니다. 네, 충남 아산 지난 경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조주영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고요. 안산 보겠습니다. 이승빈 골키퍼입니다. 포 라인입니다. 이화세, 김민호, 권영호, 김혜성. 지난 경기와 똑같네요. 이상민, 김영남 선수 나와 있고요. 최건주, 송진규, 김보섭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원톱 까뇨뚜 선수입니다. 네, 안산 그리너스 4-2-3-1 포메이션을 전반적 스타팅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자, 전반전 휩쓸 울렸습니다. 청색 상하이 홈팀 충남 아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는 흰색 상하이 원정팀 안산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 선수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감독으로서는. 네. 자, 정건우 선수입니다. 자, 반대 좋은데요. 네. 좋아요. 자, 잘 넘겨줬죠. 왼쪽 개받았어요. 자, 문 앞쪽 최동. 자, 지금 정건우 선수 조금 더 자신 있게 볼에 대한 슈팅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조금은 자, 지금 이번엔 역습 갑니다. 자, 왼쪽 열어줬습니다. 다리로 들면서 박스 안쪽까지 접근 찍어준다. 뒤쪽 자 흘렀어요. 내주고 중거리 때릴까요?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 나갔습니다. 막고 나갔나요? 그냥 나왔군요. 자, 네. 골킥이네요. 네. 오른쪽 날개 기용했어요. 네. 지난 경기 이어서 오늘 경기도 스타팅으로 나오고 있는 정건우 선수죠. 네. 자, 까뉘어뜨고 까뉘어뜨고 자 때렸습니다. 네. 그러나 임팩트가 좋진 않았고요. 여태까지 4년 동안 못 받았던 축하 인사 네. 지난 한 주 동안 다 받았다고 그래요. 네. 자, 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뒷쪽 맞고 나가서 다시 한번 코너킥.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높이에서는 충남 아산이 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 걷어냈습니다. 흐른 볼 샷. 네. 앞프론트에 걸렸어요. 크게 봤습니다. 박스 끝쪽 헤더 안으로 떨고 좋습니다. 머뭇머뭇. 자, 뒤쪽 살짝 걷어냅니다. 자, 박성우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김강국 하고 들을 수 있을지 두 명 사이 뚫질 못했고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드로잉 공격 이어집니다. 충남 아산. 지금 홈 경기에서만큼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당히 전방 압박하는. 자, 지금 네. 좋아요. 자, 박성우 그렇죠. 오른쪽. 아, 이게 자 일단은 키 안 올라갔어요. 네. 슛! 지픽 슛! 골입니다. 그러나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오, 자, 최범경 선수를 벌써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은 예상되어 있는 선수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건우 네. 선수가 아무래도 언더 22세 선수로서의 어떤 의무 출전 경향도 좀 있고요. 네.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지금 안산 그리너스 조금 아쉬운 점은 볼을 빼앗고 난 이후에 자 네. 공격 한번 보시죠. 자, 한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최범경 네 최범경 밖에 들어간 최범경 한번 접어놓고 한번 접고 두 번째 박스 끝에서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자, 맞고 나갔어요. 네. 박성호 선수가 안쪽으로 넣을 때 맞고 나갔어요. 이화세 선수 맞고 나갑니다. 자, 코너킥 낮게 헤더 발리슛! 송승민의 슈팅 넣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연결됐거든요. 아, 정말 우와. 축구 선수들이 슈팅 하기 좋은 그런 발리 슈팅이 왔습니다만 김강국죠. 멀리 봤습니다. 이상민 박정우 좁은 공간입니다. 자, 주고받는 패스로 수비를 끌어냅니다. 지금도 조금 자 박성우 선수 오, 자, 벗겨냈어요. 이걸... 벗겨냈어요. 한번 빠졌어. 빠졌어. 자, 뚫고 들어갑니다. 오, 여기서 자, 어깨 차지. 일단은 경기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네. 투비 행위였다라고 지금 입술이 울리질 않았고요. 이화세 선수가 몸싸움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고서 네. 끝까지 이제 경합을 해줬고요. 결국은 볼을 따내는 그런 크게 봅니다. 오른쪽에서 자, 왼쪽 그대로 네. 깔아줬어요. 모처럼 상대 진영까지 들어온 안산의 네. 공격인데 자, 이화세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결이 매끄러운데요. 벗겨냈습니다. 이화세 쪽입니다. 이상민
자, 중앙쪽, 중앙쪽, 중앙쪽 때립니다. 나갔습니다. 송등교 네. 힘이 들어갔나요? 자, 왼쪽. 야, 자, 최건주입니다. 최건주 스피드 이용할 수 네. 있죠? 충분히 잡아냈죠. 까뇨뚜가 중앙에 받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뒤로 일단 빼줬고요. 자, 박스 쪽에서 수비 끌어냅니다. 자, 이와세. 자, 좁혀 들어갑니다. 이상민 주고받는 패스. 이와세 쪽 이상민. 자, 걸리네요. 연결은 좋았는데요. 자, 2선에서 파고 들어가는 침투까지는 좋았던 이상민 선수. 네. 조민국 감독의 선수 교체네요. 네. 두아르테, 송진규 또 교대가 됐습니다. 이러면 외국인 3총사 가운데 두 명이 지금 들어갔어요. 자, 집중력이 필요한 추가 시간 1분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 열려 있어요. 이와세 앞에 접근. 반대쪽 최도! 다시 한번 기회. 먼 거리에서. 자, 이걸. 자, 역습입니다. 역습. 오른쪽 갈까요? 오른쪽으로 깔아놓습니다. 수비 3명에 수비 4명에 공격 3명. 아스나위. 자, 오른쪽에 두아르테 네. 돌아나가고요. 자, 두아르테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점인데요. 자, 때릴 지점 찾고 있어요. 반대쪽. 아, 수비가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상당히 중남아산 선수들 공격 후 수비로 돌아오는 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자, 찍어 줬습니다. 굴절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직전 나갔어요. 자, 타임아웃. 전반 땀을 많이 쏟은 거에 비해서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자, 김채훈 선수죠. 김채훈 네. 선수 이제 박철우 선수가 교체 되겠고요. 네. 일단 수비 양쪽 날개를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백헤더. 아스나위가 전진합니다. 최건주. 오. 자, 일단 네. 공을 살았어요. 자, 일단은 공을 탈취했는데. 아, 아, 자, 이양민 선수인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아, 아 네, 이마가 네, 네. 축구화 쪽에 맞았네요. 네, 아. 네, 경고를 받고요. 최건주 선수 최건주 선수 경고 받습니다. 자, 오른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깊숙한 점. 송승민 발끝에 모아놓고 뒤쪽 한번 바라봤습니다. 송승민 방향 바꿉니다. 크로스 올라왔어요. 박세희 쪽에서 정면쪽. 자, 손에 닿지 않았어요. 일단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손에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 이후에 이건데요. 아, 네. 아, 글쎄요. 그렇군요. 네. 페널티킥입니다. 김강국 선수가 차겠습니다. 자, 김강국 주춤 슛 들어갔습니다. 김강국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완전히 골키퍼 네, 움직임을 아, 오른쪽 화면에 지금 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중남아산 아, 안산 선수들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일단은 아, 김강국 선수 페널티킥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드디어 히아고를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왠지 무거워 보였던 최건주를 빼내요. 조금 더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매끄러운 패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안산이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자, 자 왼쪽 아 좋은 기회입니다. 골키퍼 나와 있고요. 자, 확보했습니다. 그대로 아~ 슈팅. 지금도 이양민 선수가 다가가서 자유롭게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게 중남아산도 유강현 선수를 기용합니다. 유강현 선수 카드를 네. 쓰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안산도 자, 잘 전환됐어요. 좋아요. 네, 송승민 쪽 그리고 이항민. 자, 유광현 쪽 빠져나갔네요. 네, 자, 유광현 한번 페인팅. 자, 왼발로 선슛. 골키퍼 정유아. 김민호가 골키퍼 쪽으로. 오, 지금도 뭐 네. 박찬호 선수 아주 대시가 좋았습니다. 아, 이거 부상이 아니 네 다행이네요. 벌떡 일어나네요. 박세익 선수입니다. 자, 이 볼. 자, 유광현. 네. 유광현 슛. 골. 유광현의 골입니다. 올 시즌 아홉 번째 골을 터뜨리고 포유합니다. 유광현. 네. 김경수 선수의 턴아웃이 상당히 치명적이었고요. 네. 이를 놓치고 아, 지금 이 최범경 선수의 이 패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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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아르테입니다. 좁은 공간 패스 두아르테 다시 되받았습니다. 송승민이 따라갑니다. 오른쪽 아스나위 쪽. 자,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아스나위 한번 접어놓고 파고듭니다. 약간 터치가 길어졌고요. 자, 먼 거리 슈팅 굴절
나갔습니다. 김경수 선수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었죠. 네.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만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크게 봤어요. 저기... 뒤쪽 너무 컸나요? 김경수 쪽입니다. 다시 한번 헤더 박스 바깥쪽 왼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공을 확보했어요. 두아르테입니다. 두아르테 땅볼 크로스. 자, 정면쪽. 그러나 한 발 앞서서 다시 한 번 골키퍼 잡히네요. 사각이었습니다. 강수 시팅할 때 아산의 수비에 커트가 있었고요. 네. 자, 권영아 선수가 강하게 볼을 밀어 볼에 했습니다만은 여섯 경기 무패행진이고요. 자, 정면 중앙 쪽입니다. 박철우 뒤쪽으로 빼줍니다. 기다리고 있는 송승민. 아, 지금 또 그 정면 반칙이에요. 좋은데요. 유강인 선수가 네, 좋은 넘어져 있어요. 아, 저 지점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아크라인 저 1m 전후 지역이 네. 뒤쪽이 어떻게 보면은 프리킥을 차기에는 직접 차기에는 더 최범경 슛 들어갔어요. 원더골입니다. 최범경. 자, 최범경 선수 자리가 분명히 떨어지기 좋은 각도가 떨어지기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상 2018년 데뷔한 이후에 첫 골입니다. 축하합니다. 중앙으로 끌고 갑니다. 짧은 패스 또 걸립니다. 자, 밀고 올라오고 있죠. 박세지 오른쪽 유광현은 중앙쪽 최범경. 네. 자, 뒤에서 돌아나온 선수 있어요. 이양민 돌아나가죠. 이양민 빠르게 나가죠. 있어요. 이양민 갑니다. 올라갔습니다. 땅볼 커버냈습니다. 코너킥. 자, 이럴 때 충남 아산으로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좋은 공. 자, 치아고 세컨볼. 세컨볼 가면도 볼 살았죠. 자, 중앙 쪽입니다. 두아르테 뒤쪽 슛 골 들어갔습니다. 자,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만회 골은 네, 여기서 두아르테가 잘 밀어줬고요. 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석을 향해서 김경수 선수 아주 침착하게 네. 좋은 슈팅을 하면서 만회 골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프로 데뷔 첫 골을 이 중거리 골로 기록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중들은 지금 승리 세레모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앙 쪽 은발로 때립니다. 굴절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박철우 슛 나갔습니다. 두아르테 두아르테 중앙 쪽으로 침투 크로스 박스 안쪽 떨궈 줬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플레이는 됐고요. 자, 네. 강시 선수가 볼 경합. 자, 점프. 아, 점프하면서 무릎이 제대로 네. 힘을 받지 못하면서 약간 꼬이는 그런 저 무릎이 네. 골절로 보이네 지금. 여가 지금 뭐 좀 네. 조심히 시계 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걸 봐서는 더 줄 것 같아요. 자, 일단 추가 시간 4분을 줬습니다만은 네. 4분은 4분 받고 4분 네. 더 아직 지났어요. 자, 유강현 쪽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세컨볼 골키퍼 전진 잡아냅니다. 이제 시계를 보고 타임아웃 됐습니다. 충남 아산이 3-1로 홈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홈 경기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충남 아산은 이제 홈에서 5승 2무가 되면서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